자, 5번은 평등자견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 전자의 운동을 바르게 나타내는 거. 자, 이러한 경우는 전자가 평등자계, 우리가 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계가 있다 합시다. 자, 평등자계는 보통 자수밀도로 조이죠. 평등자계. 자, 여기에 지금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전자가 들어온다. 이걸 Q클롱이라 합시다. 어떤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자, 전자는 뭐 가볍지만 질량이 있죠, 분명. 그래서 들어오면, 이것이 들어오면 뭐를? 힘을 받죠. 어떤 힘을 받습니까? 이것이 로렌츠 힘.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자계 중에 들어올 때 받는 힘. 이게 90도니까 VB 사인 세타에서 VB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심력이 돼. 따라서 직진 운동하는데 끌어당기니까 이게 원운동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란다면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원의 반지름을 R이라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운동을 하면 뭐를 받죠? 원심력을 받죠. 자, 이 원심력이 R분의 mv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이 로렌츠 힘이고 원심력이 질량과 속도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두 가지식에서 로렌츠 힘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룰 때 원운동이 지속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기본 이론을 강의하면서 꼭 이건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이두 식에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MV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 구할 수가 있고, 주기. 자, 거리를 속도로 나누자. 자, 이 값을 대입해 주면 얼마가 나왔었죠? 2파이 MV의 큐비가 됐었죠? 자, 그래서 초. 그러면 주기의 역수가 이제 진동수 주파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엮어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이하라 그랬어요. 필이. 자, 이걸 서술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심력은 전자 처음 속도의 반비례가 아니라 구심력, 중심을 향하는 로렌츠 힘은 속도의 비례가 되고 틀렸고 원심력은 자계 세계에 반비례한다? 자계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이식 자체가. 그래, 틀렸고. 3번.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자계 세계에 비례한다?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자계 세계에 반비례죠? 비례가 아니고. 4번.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휘전 속도에 비례한다? 반지름은 휘전 속도에 비례한다? 예. 자, 이것도 이게 예,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난이도를 이제 상으로 봤어요. 예, 세개 중에 하나를 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 문제, 전위경도에서 구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를 저는 난이도를 좀 높게 봤어요. 자, 이건 4번이 되겠죠? 5번에. 기본 이론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그대로 나온단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이론을 충실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6번. 액체 유연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FL을 씻는 것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할 경우에 누설 전류는 그랬죠? 일단 우리가 콘덴서 전류를 I는 R분의 V다 이렇게 구하고 또 하나는 휴로이론에서 I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다. 따라서 오메가 C 용량 스텝턴스의 V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누설 전류는 저항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량성 전류죠? 용량성 전류.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전체의 유전율 엡실론 고유저항을 로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R, C는 로 엡실론. 이것이 이번에 그 산업교사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R은 C분의 로 엡실론. 따라서 누설 전류는 고유장
유전율 분의 정전 용량, 그리고 V가 되죠. 자, CV를 찾아요. 분자가 CV. 3번 있군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문자기호로 구성된 식을 볼 때는 분자든 분모든 특징을 잡아서 그걸 먼저 찾으면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죠.